아 요즘에 누가 비키니 입은 비키니 입은 사람 있던데 한 다섯 명이 봤어. 비키니 입은 언니들 다섯 명 보고 언니들이 아니구나 예쁜이들 다섯 명 보고 비키니 어떻게 입어? 아, 미쳤나봐. 안녕. 언니랑 형부는 그 다른 층에 올려도 놓고 나 혼자 1층 와가지고 조금 방송하다 갈라고. 아니 관람차를 타는데 관람차 나 혼자 탔거든? 내 앞에 커플, 내 앞에 앞에 커플, 나랑 같이 온 언니랑 형부도 커플, 우리 뒤에도 커플, 다 커플인 거라. 커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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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고 그 안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세요, 두 분이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가가지고 아 나 어떡하지. Q&A 찍어야 된다. Q&A 찍으러 온 건데 Q&A를 어떻게 찍으려고 그랬냐면은 약간 관람차에서 질문 몇 개 찍고 카페에서 몇 개 찍고 해가지고 약간 브이로그 제가 합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망했어. 지금 관람차에서 찍어서 너무 어색해. 스페인을 찍으려고 이거 다 준비해왔는데. 아 좀 도와주라. 근데 나 오늘 발만 담궜는데 너무 좋더라. 아니 오늘 내가 그 하트 그리는 사진을 공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하트 남자친구냐면서 뭐라 적었는지 궁금하다면서. 오이가 없네. 오긴 뭐야. 구독 하트지. 구독 하트. 좋아요 하트. 아, 나 오늘 오징어 순대 처음 먹어봤는데 오징어 순대 왜 이렇게 맛있어? 그래서 좀 특이한 거 엄청 많이 먹었어. 내가 절대 안 사 먹을 것 같은 거. 단호박 시켜도 절대 안 먹을 텐데 형부가 먹고 싶대서. 또 하나 더 먹어야 돼. 꽃게. 꽃게 요만하고 통째로 튀긴 거 알아? 그것도 뭐 형부가 먹어보고 싶대서 다 먹어가지고 절대 안 먹을 만한 거 세 개나 시켜 먹었어. 선글라스 진짜 낮에는 쓰고 다니지. 언니 것도 가져왔는데 언니가 안 쓰는데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아? 아 근데 여기 커플끼리 오면 진짜 좋겠다. 커플끼리 와가지고 중앙시장 가서 그 군것질거리 시켜먹고 저기 가면은 뭐 다트 하는 거 있던데 다트도 좀 하고. 나만 혼자야. 혼자 온 사람 나밖에 없어. 나 혼자 안 왔지. 커플이랑 같이 왔지. 눈치 없게 껴온 게 아니라 내가 가자 그랬어. 그게 더 슬퍼. 아, 나 친구가 없어가지고 언니랑 형부랑 같은 건데 뭐 어때? 수염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282개를 선물했습니다. 야외에서 이거 가능한가? 키우키 당연한 거 아니야. 별풍은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이쁜 척하는 거라고 물어보면 그거 안 그래. 보로라미 씨도 할 수 있어. 그거 500개 없냐? 이거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 언니가 갑자기 이거 있다고 나한테 그 카톡을 보내주는 거야. 그래서 그걸 왜 가져왔냐니까 보여서 언니가 가방에 넣어봤대. 아니 언니 가방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 카톡 나중에 보여줄게 집에 가서. 아 맞아 깜짝 놀랐어. 마리카 싶어. Q&A 몇 개만 찍자. 좋아. 자 걸프님 MBTI가 뭐예요? 저 MBTI 인티비예요. INTP. 40대 되셔도 방송하실 건가요? 오 저 아마 방송할 것 같은데? 만약에 결혼하면은 그 육아 브이로그 진심으로 진지하게 썸 타는 사람 있다? 없다? 남자친구로 연상? 아니면 연하? 안 가려. 근데 솔직히 그냥 나 지금만 안 가리는 게 아니야. 지금 내가 없어서 연상, 연하는 안 가리는 게 아니라 연상, 연하 다 만나봤는데 나는 연애를 하면은 나이 차이가 안 느껴져. 나는 항상 또래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항상 도치페이도 했었고 그냥 그런 게 없어. 어떻게 FPS라는 게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. 예전에 친구들이 카트라이더랑 R2B트 할 때 제가 그 게임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옆에서 서든어택을 같이 PC방에 가서 했는데 그때부터 서든이 재밌어가지고 서든을 하고 오버워치도 나한테 너무 어려워서 안 했는데 배틀그라운드는 진짜 재밌더라고. 다른 FPS 게임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
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사실 배틀그라운드를 뛰어넘는 FPS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. 평상시에 화가 없으시나요? 나 약간 화를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속에서 화가 나서 나중에 한 번씩 터지는 건지 화를 계속 안 내고 있다가 한 번씩 펑 터지는 것 같아. 오늘 마음에 든 남자가 번호 물어보면 준다 안 준다? 나? 안 줄 거야. 아, 방송 중인데 번호 물으러 보는 거 그거 자체부터가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마음에 든 남자가 막 번호 물어보면 방송 꺼버릴 거야. 아, 농담 농담. 나갑시다. 여러분 받아보실게. 짜잔. 나 관람차 타봤어. 여러분 관람차 봐, 진짜 예쁘지? 와, 관람차 너무 예뻐. 밤에 해변에서 헌팅할 거냐고. 나 언니랑 형 보러 왔는데 헌팅해도 돼? 맞냐 그거? 시원하다. 아, 6시 이후로 다 나오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. 오, 아까 사람 깜짝 있었는데 사람 빠지니까 너무 예쁘다. 여러분도 같이 즐기게 해줄게.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야, 그지? 나는 남해에 살지만 역시 바다는 동해바다야. 이렇게 파도가 시원하게 쳐야 와 이게 바다다 싶지. 물은 안 깨끗한 것 같긴 한데. 오, 지워진다. 오. 아, 나 오늘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가 다 풀렸어. 바다오니까 약간 이 습기랑 깨끗한 그것 때문에. 그 생각했거든. 저기서 방송을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막상 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. 그냥 옆에 주변 아예 안 봐. 그냥 귀 닫고 눈 옆에 다 가리고 그냥 나 카메라 여기만 보고 있어. 그래서 별로 안 부끄러워. 아무도 안 보려고 노력 중이야. 그거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의식하기 시작하면 절대 못하거든.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알겠어. 여기 오면 악수 가능하냐고? 아니 오지마. 누가 나한테 근처에 오는 것 같으면 바로 도망갈 거야. 와, 초등학교 때 100m 뛰었던 그 속도로 둘레뛸 거야. 남자친구 사귀면 뭐 하고 싶냐고? 여기 같이 오고 싶어, 저렇게. 눈물이 앞을 가려. 같이 생기면 저렇게 하고 싶어. 나도 남자친구랑 쌤 같이 있고 싶어. 이것 봐, 여기 커플. 커플 지옥이다. 수염 검은색깔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안 되겠다, 여외 리액션 보통 받아라.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러라. 어떡해, 사람들 나 이상해. 여자 두 분이 나를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. 내가 했어, 이렇게. 저녁에 한 번 더 타지 뭐. 어차피 다시 올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온 김에 세 번 타고 가자. 남자친구 생기면 올라 그랬는데 나 다시 올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온 김에 뽕을 뽑고 갈게요. 직원이 나 아까 탄 거 알면 어떡하지? 이 여자 5시간 전에도 타오더니 또 혼자. 저 혼자예요. 왜 직원분 왜 웃는데? 저분 뭐 엄청 웃어. 대인이 12,000원? 그럼 뭐 어린애들은 못 써. 지원이 바다가 짧게 보여. 완전 멀리 보여. 나 이제 진짜 꼭대기. 제일 높이 있어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꼭대기다. 이제 진짜 꼭대기다. 이제 반 탔어. 이게 몇 번 탔지? 우리 언니는 고소공포증 있거든. 언니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있었으면 후기 날려주는데 이렇게 끝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같이 탄 형부한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있어. 덜덜 떨면서 그렇게 탔대. 이거 내가 한 번도 타자니까 언니는 못 탄대. 저는 이제 언니랑 만나서 여러분 저는 언니랑 형부 만나서 밥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이렇게 야외 방송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